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롱슬리브 추천? 아니, 구매편이에요. 롱슬리브 요청이 은근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저도 뭐 살까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롱슬리브를 산다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돈 내 산으로 8 브랜드 롱슬리브를 준비해봤습니다. 가격 디테일 핏도 좀 다양하게 준비했고 제가 느낀 점도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이 모두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서 스토커즈 베스트 픽 롱슬리브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 돈 내 산한 롱슬리브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미니멀한 슬랙스 위에 입을 롱슬리브로는 디테일이 좀 없고 소매단 뭐 이런 게 없는 깔끔한 디자인의 롱슬리브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제 눈에 두 브랜드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바나스와 리우아. 둘 다 워낙 판매율도 높고 평도 좋은 브랜드라서 뭐 실패하진 않겠지 싶기는 했어요. 자바나스에선 다양한 롱슬리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판매율이 제일 높은 헤비 롱슬리브로 준비를 했고요. 리우아는 신상 베네피셜 하이코튼 제품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역시나 둘 다 받아보니 만듦새, 원단감, 뭐 마감 감처리 이런 게 다 깔끔하니 추천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뭘 사야 돼 하실 수 있잖아요. 자바나스는 헤비롱 슬리브로 두툼한 원단감에 폴리가 섞여서 좀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체형 보완 그리고 찌툭띠가 걱정이 없는 롱슬리브로 추천드리고요. 리우아는 원단감이 퍼석한 면의 느낌이 아닌 매끈매끈 찰랑찰랑한 느낌의 원단감이에요. 그래서 뭔가 단품으로 입으셔도 되지만 이너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바나스보다 두께감이 얇은 편이에요. 근데 둘의 차이는 원단감, 두께감 차이뿐만 아니라 넥라인이 좀 다르니까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자바나스는 컬러 초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점, 리우아는 조금 미니멀하게 컬러를 내셨다는 점 이것도 알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은 이너용으로 진짜 저희 스토커즈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파나컬트 실켓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디테일 중에 사이드 슬릿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소매 슬릿이 거슬린다 생각을 하긴 했는데 리뉴얼돼서 이거 없애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복장이 다르죠? 지금 영상이 올라가는 당일날 찍은 거예요. 저는 분명 3만 원대에 샀는데 오늘 세일에 들어갔더라고요. 이건 너무... 저를 본보기 삼아 여러분들은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토커즈, 현명한 소비 채널. 요 제품을 이너용으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굉장히 얇아요. 가디건 같은 거 안에 두꺼운 이너 입으면 저만 거슬려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굉장히 추천드리는 이너용 긴팔 티셔츠예요. 비침 걱정 때문에 일부러 화이트 색상을 구매해봤는데 채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 그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겠지만 이너용이니까 뭐 가디건 같은 거 걸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원단감 자체가 얇기도 한데 실켓 처리가 돼서 매끈매끈 찰랑찰랑해서 굉장히 살에 닿는 느낌이 좋습니다. 정말 안 입은 것 같은 이너용 롱슬리브로는 이 제품 진짜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채널에서 굉장히 애용 중인 이너용 티셔츠예요. 스토커즈. 자, 이어서 소매단 없는 하지만 디테일 요소가 있는 제품분들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발루트 제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핏적으로 뭔가 느낌적인 느낌? 감성을 낸 티셔츠? 패턴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에 절개선 디테일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깨도 굉장히 드럽되는 실루엣으로 하나 툭 걸치고 약간 흐느적흐느적하기 좋은 티셔츠? 두께감은 두껍지 않은 편이고 수피마 코튼을 사용해서 매끈매끈 찰랑찰랑거리는 스타일입니다. 얇은데 어깨까지 드럽되는 경우 체형 보완에 엄청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요런 게 어깨 라인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은근 몸 좋으신 분들이 입어주면 아니면은 조금 여리여리하신 분들이 입어주면 뭔가 좀 섹시한 느낌. 저희 옷장에서 사용할 제품이라서 네이비 컬러로 준비를 했는데 정말 정직한 네이비 컬러라서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실루엣적으로 뭔가 약간의 시티보이 맛 연출하시기도 좋고 힙하게 연출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취향에 맞으신다면 크고. 스토커즈. 요즘 시티보이 캐주얼 무드가 인기가 많아서인지 소매단 처리가 된 티셔츠도 찾아주세요 요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소매단 디테일이 들어간 롱슬리브 제품분들입니다. 깔끔
깔끔한 기본템 느낌으로 제 눈에 들어온 건 마티스 더 큐레이터 제품과 비에비어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마티스 더 큐레이터 제품은 소매 립 처리가 굉장히 길쭉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소매 쪽 곱창짐이 좀 더 보였어요. 저는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에비어 제품도 어느 정도 소매 곱창짐이 생겼고 만족스러운 기본템이었어요. 두 제품 두께감은 얇은 편이고요. 부들부들한 면 터치감입니다. 얇은 두께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이트 컬러를 가신다면 치의 채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께는 살짝 비침에 우려가 된다 이런 느낌? 하지만 얇아서 이너용으로 사용하시겠다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두 제품은 소매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커즈 소매단 립 처리도 되어 있고 디자인 요소가 좀 들어간 제품을 찾던 와중 아워스쿠프 제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디자인 요소는 바로 앞판, 뒷판, 가운데를 가르는 절개선 디테일. 이 디테일 때문에 기본적인 롱슬리브 제품은 좀 밋밋하지 않게 해주는 느낌은 있지만 취향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원단은 면 100으로 그 퍼석한 면 느낌인데 각이 좀 잘 서는 느낌이에요. 원단감 자체도 두께감이 좀 있었어요. 자바나스 헤비 롱슬리브랑 비슷한 두께감? 두께감과 각이 스는 원단감으로 체형 보완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절개선 포인트가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저희 FW 시즌에 이거 많이 사용할 것 같네요. 스토커즈 소매단 립 처리가 되어 있는 가성비 제품도 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건 퍼스텝 제품. 라지 사이즈로 갔는데도 넉넉한 품에 기장감도 길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CTV만 내고 싶다 하신다면 2X라까지 나오니까 사이즈는 괜찮죠. 터치감은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는 그 면 티셔츠 그 느낌이에요. 확실히 제가 구매했던 비싼 제품들보다는 세탁을 자주 하면 변형이나 손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티셔츠를 이제 한철용으로 입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대 보시면 요거 한 3개 사시면은 저거 하나 값이니까 뭐 질보단 양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두께감 자체도 딱 면 티셔츠 두께감으로 찌부침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은 길이도 길게, 품도 넉넉하게, 사이즈 스펙트럼도 넓게 나왔으니까 가성비로 CTV 맛 내고 싶다 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이 취향에 맞춰서 뽑은 베스트 롱슬리브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이게 분명 팀원 개개인의 취향이 반영됐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사야 베스트 롱슬리브야 이건 아니에요. 제 구매가, 이 리뷰가 여러분들 롱슬리브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베스트도 뽑고 브랜드도 제 마음대로 사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이제 맛보시라고 제가 소개한 제품분들 중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 제끼세요. 제 돈으로 세 분께 선물로 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요청 주시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